오픈랩 실습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블록스, 이거는 우리 살펴봤었죠. 이런 이제 블록들을 이용을 해서 이걸 이제 교실에다가 두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일단 교실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교실, 빈 교실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빈 교실, 어디에? 학교당. 학교당 하나의 빈 교실을 할당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이고, 여기에 이제 초등학생일 경우, 초등학교일 경우에는 블록스, 구글 블록스를 이용하고, 그죠? 중고등학교일 경우에는 아두이노 키트, 어셈블리 킷이라고 해요. 어셈블리 킷이 드라이버이고, 대학일 경우에는 조금 고급스러운 로보틱스 어셈블리 킷이 드랍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주로 이걸 이용하는 거는, 그래서 만드는 거는 다양한 조립품이죠. 다양한,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무선 조종 자동차, 그걸 뭐라 그러죠? 조그만한 자동차를, 모형 자동차 있잖아요. 무선 조종 모형 자동차, 모형 자동차와 간단한 머신러닝, 그다음에 간단한 머신러닝. 간단한 자율주행. 자율주행도 레벨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냥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거로 보통 생각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기본 기초적인 자율주행도 있고, 고대의 자율주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인을 끄어놓고 그 라인을 따라가는 거, 라인을 따라 주행하는 것이 기초적인 간단한 머신러닝이에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고도의 겁니다. 그게 지난 우리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드리프팅, 그죠?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드론의 자율주행, 그죠? 드론의 자율비행이죠. 자, 드론의 자율비행이 비교적 간단해요. 비교적 간단하니까 이것은 어쩌면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익 비행기, 의외로 고정익 비행기의 자율비행이 더 어려워요. 특히 착륙과 이착륙 과정이, 그렇죠? 고정익 비행기의 자율주행이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바로 화물 여객기를 무인화할 수 있죠. 무인 자율비행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재미있게 봤던 것 중에 올림픽 할 때 뭘 했었나요? 전야제 때인가 할 때 어떤 드론쇼가 있었죠. 드론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머신러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 과정에서 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학교 하나당 빈 교실 할당해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블록스 키스가 보내고,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아두이노 킷, 그죠? 아두이노 킷. 이것도 강의도 만들어뒀어요. 제가 이미 다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한 학습 같은 경우도, 이게 초등 3년차 수업에 여기 이게 맞지 싶네요. 들어서 보시면은 아두이노 보드, 이것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리스트가 사라졌네요. 왜 사라졌나? 사라졌군요. 사라졌네. 제가 지웠나 봅니다. 어떤 리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지우지 말아야 될 것도 지워버린 모양이네요. 전기자동차, 이것도 리스트가 아마 실수로 날아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려놓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되고, 그런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로보틱스 킷이 많습니다. 아두이노 보드 외에도 기타, 로보틱스, 라스베리 파이도 있죠. 라스베리 파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아두이노보다 조금 더 시스템 부하가 높이 줄 수도 있어요. 라스베리 파이고 옆에 있는 건 아두이노하고 두 개를 같이 물렸어도 뭘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되죠, 그죠?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게,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로보틱스, 이걸 이용해서 로봇 만드는 게,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도 되고 무슨 조종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형태, 이런 게 이제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좋은 학습 주제죠. 이런 것도 있고, 조금 더 자동차만 있고 뭐 좀 다른 획기적인 게 별 많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나 아마 이제 우리가 오픈 로보틱스 랩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거는 자율주행을 좀 넣네. 보니까 이게 주계선 센스 같은데, 보니까 주계선 센스를 이용해서, 꼭 카메라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되게 카메라는 비싸니까 주계선 센스를 씁니다. 이런 거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가져오죠. 이렇게 해서도 간단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크레인이라든가 뭐 지게차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간단하게 구현될 수가 있죠. 상당히 재밌는 수업이 될 거예요. 이거는 좀 뭔가 탱크 비슷하게 트래커라고 하는 거네요. 트래커 방식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수준을 높이게 되면은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가 되죠.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 이제 대학 과정에서 하기 딱 좋은 주제입니다. 예전에는 이것들을 굉장히 머신러닝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이거 수학적으로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그러한 작업이었어요. 근데 머신러닝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편해졌어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머신러닝 수업도 있습니다만은 변수가 많을 때 변수가 많은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냥 변수가 하나 있는 1차 방정식, 두 개 있는 2차 방정식, 셋 이상인 고차 방정식인데, 보통 사람들은 변수가 4개 이상 넘어가면 풀기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변수가 4만 개쯤 된다, 변수가 40만 개인 방정식, 그걸 사람이 어떻게 풀겠어요? 그걸 푸는 게 머신러닝입니다. 그 푸는 방식도 굉장히 좀 단순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unmanned aerial vehicle, 이런 것도 무인 비행기잖아요. 이런 게 무인 비행기인데 여기 이착륙하는 것들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학 과정에서의 실습 주제로 상당히 좋아요. 그죠? 그리고 대학원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대학원 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사회 인프라, 은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랩에서 소프트웨어적이고 추상적인 자동화들을 대학원에서는 다루게 됩니다. 대학원은 은행, 뭐 특허청, 그죠? 시청, 이렇게 추상적 사회적 인프라를 소프트웨어 봇이라고, 소프트 봇이라고 또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대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비용을 굳이 얘기하자면 비용이 한 천만 원 내외예요. 천만 원 내외.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여러 세트를 갖추는 데는 비용 드는 것이 대략 2천만 원 내외입니다. 2천만 원 내외가 되고, 대학에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그러면 요거는 상당히 좀 방도 넓어야 되고 1억 내외가 써야 되고, 재밌는 거는 대학원에 가게 되면 제로. 대학원은 그냥 공간만 있으면 돼요.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외에도 기자재가 조금 더 있어야겠죠. 특히 필요한 것들이 이제 대형 TV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대형 TV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으면은 아무래도 학습자들이 공부하기 좋죠. 그런데 굳이 뭐 비싼 걸 쓸 필요는 있겠어요? 비싸지 않은 것들 중에서도 학교에 보급할 만한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형 TV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나요? 대형 TV가 있으면은 TV를 통해서 전체 다른 학교들하고, 그죠? 다른 학교의 다른 오픈 랩들하고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한 명의 강사 지도자가 여러 학교를 동시에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자들끼리 활발한 토의 등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SNS. 여기에 이 부분이 오는 게 낫겠네요. SNS가 되는. 그죠? 그래서 별도의 우리가 SNS 시스템을 하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공개를 할 거예요. 아주 재밌는 SNS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학습자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니까 학습자 각각의 태블릿 PC와 그리고 전자펜. 그죠? 이것이 아마 지급이 될 거예요. 지급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 PC와 전자펜 그리고 통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이파이 네트워크, 학교 내에 와이파이 네트워크. 이 두 가지는 지금 저희가 좀 협의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통신사하고 전자회사하고 이렇게 두 군데 협의하고 있는데, 이 협의가 잘 된다고 하면은 일괄적으로 이 통신사들과 그리고 이 태블릿 PC를 만드는 전자회사하고 일괄적으로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요것들을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많이 들어서 또 관련해서 연기금 쪽하고도 좀 토의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부분은 요 오픈랩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다루기에는 비용이 너무 커요.